1장 8절에서 9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 구절을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 지금 나오미라는 여인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두 아들과 나오미의 남편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하고 이 오르바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 룻과 오르바 자신의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요. 무작정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동안 우리들에게 한 것만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했다는 거죠.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 과대망상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보다 자기를 너무 뛰어나게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 망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에 빠진 게 뭐냐면 스스로의 자신의 영적인 모습보다 자기를 너무 비천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자기를 정확히 본 사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기도원의 부흥회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이 되셔서 그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가니까 원장님께서 커피를 한잔 딱 타주시면서 환담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가 한 마리인데 그 개는 정말 멍멍지는 동물 개를 말하는 겁니다.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기도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지가 기도원. 그래가지고 예배실 앞에다가 이 개를 딱 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개를 키웠는데 하루에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철학까지 기도원에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예배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걔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다 보니까 이 걔가 이게 희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밌어가지고 아니 걔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 찬송 예배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희한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기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글쎄 제가 볼 때 이 걔가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무슨 영안이 열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기도 원장님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심각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보통 이 기도원 원장님들 치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진짜 기도원 원장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괜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뭐 영적인 거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심각하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원 부흥회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을 모시잖아요, 강사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다 들어가시면은 그 입구에 그 개가 있거든요.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목사님이 진입을 하시면 개가 빨딱 쓴다는 거예요. 빨딱 서가지고 목사님을 쫙 본대 개가. 쫙 우리 군대로 말하면 사주경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사주경계를 하나 봐 개가. 딱 본 다음에 그 목사님께서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인격과 믿음이 안에 꽉 차면 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비비고 막 이 막 환대를 하는데 목사님이요 안에 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소멸됐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확 빠져나갔다든지 그런 영적 이상 쌓인 징후가 보이면 걔가 그냥 확 물어버린대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어쩜 목사님은 거의 물려 죽을 뻔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 오는 걸 좀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걔한테 이게 영적 분멸을 당하니까. 아, 정확하니까, 이 걔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날 예배 인도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커피를 딱 먹는데,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안 되고, 등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나면서, 아, 내가 내일 거기 들어가는데, 아침 예배부터 시작을 한대, 9시부터. 그럼 9시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는데, 아, 내가 그 걔한테 환대를 당하면 좋지만, 걔가 나를 물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걔가 나를 그냥 막 지지면서 아주 그냥 막 심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무슨 망신이냐. 내 이 목회 인생에, 내 부흥강설에서 인생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그런 고민이 막 들면서 이게 막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얼른 그 기도원 원장님하고 대화를 딱 종료를 시킨 다음에 숙소로 돌아가신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셔가지고, 딱 성경책을 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제가 내일 이 개를 한번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새로 목사님 오셨다고 아주 집중해서 그 순간을 볼 텐데,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고민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쫙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지혜라고 믿어지는 게 쫙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미리 한번 가봐라. 아무도 없을 때, 지금 늦었으니까 미리 한번 가봐라. 가가지고 걔가 너를 환대하면 내일 가면 된다. 그런데 오늘 한번 연습 게임을 해봐서 걔가 막 짖는다든지 너를 공격하면 기도원 원장님께 아, 나 몸이 아파가지고 가야겠다 라고 얼른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가라. 이런 마음이 싹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참, 성령님께서 이런 것도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네. 역시 살아가는 나의 아버지. 이런 마음에 들면서 이제 오늘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 개를 만나러 가야겠다. 한번 내가 그 테스트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셔가지고요. 시간을 딱 잡았습니다. 12시로. 12시에 사람들 없으니까. 12시에 가야지. 했는데, 아, 약 한 2시간이 남은 거예요. 밤 10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에 그 개랑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냐면 죄를 씻어야 되니까, 죄를 씻어야 되니까. 혹시 내가 또, 막 물리면 안 되니까, 밤에, 어? 죽을 뻔한 목사님도 계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밤에 2시간 뜨겁게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2시간 동안 환절기 그냥 지난 죄를 다 회개하고, 아내 더러운 귀신 역사 뭐 이런 거 막 생각나는 거 다 예수 피로 다 물리치고, 2시간을 혼자 그냥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복을 딱 정장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왜냐면 이 개를 만날 때 이 복장도 이게 중요하니까 딱 목사님 양복에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딱 FM을 하신 다음에 성경책을 이제 끼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책도 딱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쫙 갑니다. 딱 이제 그 예배당으로 걸어갑니다. 딱 걸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커먼데 까맣잖아요. 12시니까 까맣데 뭐가 개 한 마리가 싹 일어난대. 그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저거구나, 딱 봐도 알겠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로, 할렐루야! 이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딱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이 개가 쫙 일어나더니만, 이쪽으로 오더랍니다. 이쪽으로 오더니만, 한번 딱 보더니, 그걸 안 되는지, 이 목사님 주위를 뺑뺑뺑 돌더래. 이게 360도 다 봐야지 판단이 되나봐. 그러더니, 개가 몇 바퀴 돌더니만, 목사님도 와가지고, 좋다고 막 비비고 꼬리를 팍!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감사의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야, 내 이 목회 인생이 내가 헛되지가 않았구나 해가지고 본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아니, 정말입니다. 나 그 목사님 직접 들었으니까. 감사 기도를 막 들으시는데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거죠. 어떤 음성 주시냐면요, 야, 김 목사야, 너는 개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거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있거든? 너는 내 앞에서 살고 있거든? 그 음성을 탁 주시니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아니, 그렇지. 걔가 영안 열렸다고 내가 믿어가지고 그 걔 한번 만나러 갈 때도 내가 이런 두 시간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양복까지 쫙 넥타이에다가 성경책 끼워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내가 식은땀이 나가지고 별의별 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잖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밤에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 이런 간증까지 하시는 거죠. 부끄러운 간증까지도. 자, 보세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대망상이 뭐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정확히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 잘났어. 이런 게 과대평가, 과대망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바로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이렇게 꼬바닥이 빠집니다. 교만으로 빠집니다. 과대망상은 교만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냥 자기 얘기가 막 우울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너무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번 힘있게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죄책감, 막 자기 연민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게 하면 되겠어. 이게 겸손이랑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번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어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복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복을 누가 받느냐?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겸손은 자기 망상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를 정확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겸손이 복받는 길인데 겸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은혜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만약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각기 대답이 다를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망상은 별로 잘한 것도 없거든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그렇지 나만큼 훌륭하게 그동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딨어? 해가지고 벌써 교만하게 막 나오겠죠.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잘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말하는 순간 아이고 어머님 이제 나를 버리시려나 보다. 드디어 나를 어머님께서 포기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는 사람은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잘했고 이 부분은 못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결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번째로 겸손한 자는 주님 제가 죄인이고 죄인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 능력 가운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이렇게 복을 하겠죠. 자 여러분 또 다른 한 분이 막 간증을 하셨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대구에서 아주 불교가 큰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나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의 모 신학교에. 그러니까 이 불교 집이 난리가 나가지고 너는 우리 집에서 이제 내쫓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딸을 버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게 그 학교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 가서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님이 신학교, 신학과, 기숙사 생활 잘하고 학교를 마치시고 그 학교에서 전도사님 동급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산에 굉장히 큰 모 일산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의 부목사로 남편이 그걸 취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든 사택을 주는 거예요. 사택을.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님 부부가 그 사택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목양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누나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집의 아들은 너 하나뿐인데 너마저도 기독교로 가다니 해가지고 또 비슷하게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잘라내겠다 해가지고 이 동생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 누나가 목사님 사택에 살고 계시니까 일산으로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누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 다 새벽기도 갈 때 이 동생도 따라서 새벽기도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이분이요 항상 궁금한 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를 했대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 정말 제가 귀신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엄청 내쫓는데 그거 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나 그거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를 했을 때는 본인 생각에는 무언가 막 예배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이 누가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아니면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확 드러나고 귀신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을 본인이 현장에서 쫙 보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귀신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소원을 응답해 주셨을 때 다른 사람 귀신 드러나는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냐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타나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남 귀신 나오는 거 구경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귀신을 쫓아내신다니까. 네 귀신을.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가지고요. 새벽 예배에 탁 하는데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이 귀신이 튀어나온 거야. 자기 속에서. 응답받은 거죠. 응답받은 거죠. 응답받은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내 생각은 멀쩡히 있는데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신을 이게 주체가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러더니만 자기가 깨닫기를 아 이게 바로 귀신이구나. 자기도 알겠더래. 그런데 귀신이 갑자기 자기한테 확 드러나니까요. 보는 거는 똑같이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새벽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100명 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할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딱 보는데 영적인 게 보이더라는 거야. 뭐가 보이냐면요. 100명이 대부분 다 시커멓게 시체들에 죽어있더래.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새까맣게 시체처럼 죽어있으면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러면 죽은 자는 구원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 못 받은 거.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사람도 대부분 구원 못 받았더라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쫙 보니까 다 죽은 자인데 딱 한 명은 살아있대요. 딱 한 명.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100명은 그 교회에서 제가 볼 때 믿음의 특공대거든요. 그런데 100명 정도 있었는데 딱 한 명이 살아있는 자들에 보니까 아주 대짝 말른 웬 여자 집사님 같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앞에서 팍 이러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하나 빛이 쫙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은 시체야. 다 죽은 시체야. 살았어. 다 죽은 자들이야 사실은. 자 그러면요 조금 이제 넓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교회에서 기도 특공대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99명이 죽은 자거든요. 그럼 예배 만 명 나온다고 거기서 살아있는 자 몇 명이 될까? 다른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지도 못하는데 몇 명 부어받는 거야 그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내부리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 방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지.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왜? 내가 장로잖아. 내가 권사잖아. 나 건축한금 1,000만 원 했잖아. 목사님이 나와보면 칭찬하시잖아.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받았어? 이런 자기 과대방상에 빠져있더라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계속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집사 주고 장로 주고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장례예배까지 교회가 3일 동안 잘 들여주지만 그 장례예배가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사실은. 왜 지옥 갑니까? 교회를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났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으라고 그냥 분위기 팍 띄워가지고 자기 방상을 심어줘가지고 과대방상을 심어줘서 끝까지 지옥으로 내려간 교회를 잘못 만난 거야. 여러분 제가 진짜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100명 중에 하나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있으셔? 나한테도 물어봐요. 나한테도. 귀신 공해달라가지고 귀신 여관이 뛰어보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딱 보는데 한 명 구원받았더라는 거야. 한 명. 한 명. 왜?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 만나는 길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주일마다 과대방상을 심어줘. 과대방상 심어줘. 두 번째, 자기비하. 자기비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그냥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집도 월세 살고 차도 조그만 차 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하죠? 여러분 제가 실제로요 제가 이제 뭐 무슨 동네에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을. 거기도 무슨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중고등부를 하면은 하는데요. 근데 내 중학생한테 왜 그런 말씀하시냐 이해가 돼. 그 집사님이 우리 중학생들 아무것도 모를 때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 교회는 소나타 집사회, 에쿠스 집사회, 그랜저 집사회가 따로 있단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차에 따라서 우린 집사회가 다르단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거를 두고 아멘해야 되나?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자, 주여.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셨으니 너네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그랜저는 타야지. 그래야 그랜저 집사로 오는 거야. 막 이러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주여. 내가 중학생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이고 주여. 그러면 이 교회는 조그만 경차 타고 수화타 타면 주의를 못하는 건가? 끼지를 못해가지고 전도도 못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비하가 들더라고. 내 스스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자,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또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나 늘 생각하는 아주 좋은 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훌륭한 겸손한 성도입니다. 겸손한 성도. 겸손한 성도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겸손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난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그 형벌 받는 거를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저 꼭 구원받아야겠으니까 저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의의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저를 만나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겸손한 길이고 구원받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